7월 내내 장마라더니 정말 그러네요. 비 오는 오후,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만 원이하지만 삶의 질을 높여준 주방 이템을 들고 왔어요. 첫 번째로 식빵 수세미예요. 아크릴 수세미가 설거지가 잘 된다고 해서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왔던 식빵 모양의 수세미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며칠 전 코웨이에서 아주머니가 다녀가셨는데 진짜 식빵인 줄 아셨다고. 그 정도로 진짜 같나봐요. 이 식빵 수세미는 9,900원에 6매가 들어있어요. 100%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었고 흡수력과 세정력이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위에 고리가 있어서 바닥에 두지 않고 걸어놓게 되면 건조도 잘 되더라고요. 일단 디자인이 귀여워서 인테리어에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어요. 두 번째로 실리콘 랩 뚜껑 6종 세트예요. 음식을 보관하거나 먹다가 남을 때 뚜껑이 있어서 보관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 필요한 아이템이죠. 사이즈가 6가지라 다양해서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참치캔이나 고양이 사료캔을 뜯고 나서 남을 때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. 아주 쫀쫀하게 밀착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흐르거나 부패하지 않아요. 원형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사각형에 쓸 수 없는 건 또 아니에요.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실리콘이라 참 좋아요. 씻을 때도 뜨거운 물로 소독할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편리하더라고요. 내열 냉각 마이너스 40도에서 230도로 삶아서 살균이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사용은 기본이라고 합니다. 가격은 3,900원으로 아주 저렴하죠? 다음은 냉장고 정리 양념팩 수납함입니다. 배달 음식 시킨 후 남은 양념 및 소스 또는 간식을 보관하고 싶은데 안 보일 때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정리함이에요. 컬러는 블루와 화이트 두 가지인데 화이트가 품절이라 블루로 구매했어요. 메쉬 소재로 냉장고 안에서 통풍이 잘 되어 이물질이 묻어도 세균 걱정이 없어요. 그리고 양쪽에 있는 고리를 냉장고 선반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서 설치가 간편해요. 가격은 3,600원이에요. 다음은 우유팩 밀봉 클립 마개입니다. 이렇게 투피스가 한 세트이고요. 디자인이 너무 귀엽죠? 개봉한 우유팩을 냉장고에 냄새 배임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. 끝에 고리를 팩에 끼워준 뒤 슬라이드로 펼쳐지면 밀폐가 된답니다. 팩 제품으로 된 제품은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. 가격은 3,700원입니다. 다음은 행주 대용 주방 멀티 스키지입니다. 소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. 조리대를 청소하기 위해 많이 쓰는데요. 조리대에 흩어진 물기를 행주처럼 말끔히 치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측면에 스키지에서 조리 중인 음식의 찌꺼기나 수분, 얼룩들을 깨끗이 떨어뜨리기 좋아요. 행주로 닦아도 되지만 음식물을 1차적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돼요. 가격은 4,300원이나 해외 배송이 포함되어 14,300원입니다. 다음으로 주방 조리기구 거치대입니다. 이건 정말 꿀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. 음식을 하다가 조리기구를 바닥에 내려놓아 음식물이 많이 묻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. 그럴 때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주기만 하면 바닥이 깨끗한 상태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. 사소하지만 위생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깨끗한 주방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가성비 제품은 아니지만 좋았던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식기건조대의 명품이라 불리는 라바제 식기건조대입니다. 일단 사이즈에서 오는 안정감과 많은 식기가 들어가는 공간의 효율성, 기울기가 있는 물 빠진 거치대, 수저 트레이가 따로 있어서 설거지하고 따로 담아놓아요. 무엇보다 튼튼한 게 딱 느껴져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격은 179,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. 저는 주방 청소를 끝내고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요. 빗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는 참 여유롭고 좋네요.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깨끗한 주방 관리하시길 바랄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